기하학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연구가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 디틀레우센 교수 연구팀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의 대서양 해류 멈춤과 온도 하락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대서양 해류 붕괴가 시작되고 2095년이 되기 전에 전 지구적으로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말 사실인지 연구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서울대학교 급격한 기후변화 연구센터에 왔습니다. 대서양 해류 순환 이렇게 말했지만 정식 명칭은 AMOC, AMOC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정확히 뭔지 어떤 건지 개념을 좀 설명 부탁합니다. 네, AMOC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은 이제 표층의 이제 그 해류를 의미를 하는데요. 표층 해류가 따뜻한 저위도의 해류를 고위도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런 대규모 해양 순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들을 고위도에 전달을 해주고 이 지역에서 다시 해류가 침강을 하고요, 밑으로. 그다음에 다시 심해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이런 한 사이클의 해류를 AMOC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해양 순환이 이제 미래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붕괴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최근에 많은 연구가 돼서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대서양의 해류도 멈춰져 가고 있는데 온도가 하락하는 것도 있다. 근데 그 온도 하락하는 이유를 과학자들은 아직 모른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네. 그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네. 이제 미래 기후 변화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양에서 온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나 굉장히 특징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는 지역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서양 지역에 극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이 지역에서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그게 바로 해양이 순환이 멈추고 있기 때문에 저위도에 있는 따뜻한 열을 고위도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면서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 순환을 못 시켜줘서 열을 못 옮겨줘서 네. 적도에나 이런 쪽에 있는 따뜻한 물이 못 올라가게 되면서 차가워져요. 아, 순환이 멈추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아, 해류가 그 멈춰가는 것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은 해수의 밀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표층의 밀도. 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가벼워지게 되고 가벼워지게 되면 저 극지역에서 침강이 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침강이 덜 일어나게 되면 해양 순환도 자체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침강이 덜 난다. 또한 떳떳해지게 되면서 얼음이나 빙하에서 녹아서 내려오는 저염 분수들이 똑같이 밀도를 낮추게 되면서 저 지역의 해양 순환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극도 지금 녹고 있잖아요. 남극은 물론 대륙이니까 그린란드처럼 빠르게 확 그게 저염의 물이 들어가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남극은 녹고 있는데 남극해 주변도 똑같나요? 해류가 멈춰가나요? 남극해 주변도 이제 해양 순환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해양 심층과 상층 사이에 이제 연결이 좀 약화되는 성층이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더 빠르게 녹고 있는 지역이 그린란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서양 순환이라는 이제 직접적인 순환이 존재하는 네.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대서양 지역에서 좀 더 드라마틱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급격한 기후변화 연구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신예철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 정확하게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 무엇인가? 티핑 포인트를 저 나름대로 정의하자면 네. 그러니까 스스로 다른 안정된 어떤 상태로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방에 있는데 에어컨을 세게 틀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에어컨 끄면 온도가 올라오겠죠. 그거는 이제 에어컨이라는 강제력이 방의 온도를 조절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에어컨으로 온도를 낮추다가 에어컨을 껐는데 그 시점부터 온도가 안 돌아오고 더 낮아지거나 아니면 그 낮은 온도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뭔가를 했는데 옛날의 과거의 상태로 안 돌아와 주는 상황.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안정된 상태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시점. 아, 새로운 상태로 가는 시점. 그렇죠, 그렇죠. 아,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 아, 맞아요. 이 논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해 주십시오. 이 논문 이전에도 그러니까 AMOC이 티핑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가까운 게 아니냐라는 논문들이 있었어요.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기후 연구의 대부분, 현재 기후 연구는 모델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모델로는 AMOC의 그런 컬랩스의 확률을 상당히 낮게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모델이 아니라 관측에서 이런 어떤 특징들을 보면서 티핑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디틀레븐슨이 본인들이 아,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을 세워요. 이론적으로도 충분히 그런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모델이죠. 이제 이론적으로도 이 모델은 티핑 포인트를 모의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이고 과거 기후 모델들과의 결과도 유사하니까 아, 우리 모델 좀 크레더블하다, 믿을만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회복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약화되고 있는 시그널을 이제 쭉 이어보면 2050년 정도에 티핑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2050년, 그러니까 더 빠르게는 뭐 2020년부터 티핑이 일어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물론 티핑이 일어났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류가 막 멈추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시스템은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시간적인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 모델이 모의하는 것보다 우리 실제 지구의 티핑 포인트가 훨씬 가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2100년 이후가 아니라 2100년 이전에도 티핑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특정 시점을 이렇게 포인트 하는 게 과학적으로 신뢰도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이 논문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결과를 내기 위한 수많은 가정과 그 만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에 대한 그 고려나 고민 없이 아 2025년에 티핑 온다는데 이때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위험하다는 거죠. 이 논문도 나왔거든요. 이 논문 타이틀 보시면 Uncertainty가 엄청 크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렇죠. 티핑 포인트 타임을 예측하기에는 그 같은 메소드를 써서 서로 다른 SST 자료들을 가지고 혹은 서로 다른 인덱스를 가지고 티핑 포인트 시점을 예측한 거예요. 여기 헤드 크로티로 했을 때는 2500년에서 5000년 사이에 티핑이 3000년 정도 있을 거다라고 결과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료, 어떠한 가정, 어떠한 모델을 써서 했는지에 따라서 언서튼티가 여전히 너무 큰 거예요. 아, 진짜 그리고, 쉽게 말해서 지금 호들갑 떨지 마라 이거네요. 그렇죠. 그 오 박사가 얘기했었지만 최근에 그 저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 대서양의 온도 하락이라는 게 요라는 그 변동성이 조금 더 강화된 건지 아니면 그게 에이목의 변화에서 나타난 건지는 당연히 모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온도가 낮아지는 그 상황이 실제로 우리가 에이목이 티핑 포인트로서 접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에이목이 티핑 포인트를 지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아, 오케이. 점점 해류 순환이 느려지고 온도가 계속해서 하강한 채로 멈춰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가장 뚜렷하게 예측이 되는 현상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류 순환이 멈췄을 때 대기 온도의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북반구 전역에서 이렇게 온도가 감소하는, 특히나 이제 대서양 극지역에서 온도가 감소하면서 북반구 전역에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고 해서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거나 영화 투모로우처럼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서히 온도가 이제 천천히 이제 점점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최근에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제 실제로 이제 북반구 지역에서 이제 온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 외에도 극한 한파 현상들의 빈도나 강도가 좀 증가할 수 있다. 아, 한파? 네. 그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지도 확대가 되나요? 화면은 여기 자세히 보면은 북쪽에 유럽 쪽에 네네. 영국 엄청 파란색이거든요. 네. 유럽과 특히나 이제 유럽과 북미 지역에 강력한 한파가 예상이. 아, 그래서 영화 투모로우 보면은 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투모로우 보면은 헬기들 영국에서 헬기 날아가다 얼어붙어 추락하고 그거거든요. 네, 그거는.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 확률적으로 이제 한파가 많아질 수 있다. 강화될 수도 있다. 여기도 아, 뉴욕 이쪽 영화에서는 또 뉴욕이 뉴욕 아래로 다 도망가라 했었는데 영화에서도 그 뉴욕 라인이 서울도 해당되지 않나요? 그 미도라에 되나 했네. 아, 미도가요? 아, 네. 근데 네, 동아시아 지역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근데 상대적으로는 이제 좀 아, 덜하다? 네, 덜한 것으로 보여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주요 세계 도시들의 온도 변화를 이렇게 좀 주목해서 특히나 유럽 지역 같은 경우 아, 오, 집중해서 온도가? 북유럽은 이민해야 되네? 지금 이민을 캐나다로 갈 게 아니네. 저죠. 굉장히 급격하게 변했을 때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최근에 여러 논문들, 연구 자료들 보시면서 그리고 박사님께서 연구하고 계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결론은? 티핑 포인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설턴티가 있는데요. 이제 뭐 이런 최근에 나왔던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존재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 반면에 다른 기후 모형에 의한 결과 같은 경우는 수백 년 뒤에 티핑 포인트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관측에서 이제 티핑 포인트와 관련된 지표를 그걸로 계산해봤을 때는 굉장히 티핑 포인트가 이미 저희가 넘어섰거나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수십 년 내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굉장히 더 크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국종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박사님들하고 연구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다 해왔는데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티핑 포인트를 넘든 안 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 애초에 막을 수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최근의 연구를 보면은 AMAC이라는 현상이 티핑 포인트가 있고 이 티핑 포인트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가 오기 전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시행을 하면은 되돌릴 수 있지만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면은 되돌리기가 힘들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탄소 중립을 빨리 시행을 해서 그 티핑 포인트 전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막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재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를 줄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 정책에서 국민들의 의견, 국민들이 얼마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떠한 정치인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어떠한 정책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가 대서양의 해류, 온도를 제대로 측정하기 시작한 지는 50년 내외입니다. 지구적 사건이 있을지 없을지 결론 내리기에는 너무나 짧죠. 대서양 티핑 포인트가 올해부터일지, 100년 뒤일지, 1000년 뒤일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것은 모든 연구에서 대서양 해류 멈춤과 열대 지역의 대서양 온도가 이상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전 세계 국가 간 정치적 합의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